네, 틀린 게 발견돼 버렸습니까? 티시스를 잘못한 것 같은 것 같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 지난 시간에 명사의 복수형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스튜던트는 스튜던트 그냥 가장 기본 규칙 S 붙이면 되고요. 하우스는 복수형이 집들 하고 싶으면 houses. 1번하고 2번하고 똑같네요. S만 붙이면 되네요. 그 다음에 접시들 하고 싶으면 dishes. 어떻게 쓰면 돼요? D-I-S-H-E-S. 오케이. 그래서 자, ES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ES를 하느냐. 저 지금 이거랑 Y랑 헷갈렸던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하게 쓴 것 같아요. ES를 붙이는 경우는 근데 4번은 왜 아무것도 없죠? 오케이. 어떤 소리? 쓰즈 시치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쓰즈 시치. 쓰즈 시치. 쓰 소리 날라 그러면 글자로 따지면 S나 X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즈 소리 마찬가지로 S로 끝나는 경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Z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쉬 소리로 끝나는 경우는 SH. 취 소리로 끝나는 경우 CH. 됐습니까? 글자로 하면 S나 X, Z, SH, CH가 있는 경우에는 ES고요. 여기 쉬니까 ES야 되는데 지금 이건 시험 문제 틀렸죠. 됐습니까? 어떻게 썼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Butterfly. 나비인데요. 나비들 하고 싶으면 Butterflies. Butterflies. 어떻게 하죠? BUTTRFLIES.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IES 하는 경우 Y. 자음 뒤에 Y가 있는, 그냥 Y가 아니고 자음 뒤에 Y인 경우. 아, 그래요? 예,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 왜 하는 건지 밑에 거 이거 Y를 I로 오케이. ES를 붙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자음 플러스 Y가 아닌 경우 모음 플러스 Y죠? 네. 오케이. 그럼 뭐가 자음이고 뭐가 모음이냐? 모음은 아, 에, 이, 어, 오. 그렇죠. 아, 에, 이, 오, 우를 얘기하죠. 이런 경우에 됐습니까? A, E, I, O, U 뒤에 Y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S만 붙이면 되죠. Butterfly 같은 경우에는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L 소리, 리을 소리는 자음이죠. 그래서 Y를 I로 붙인 다음에 ES한다. 이게 모음인 줄 알았다. 그러면 Lady, 아가씨, 아가씨들 하고 싶으면 L, A, D, I, E, S. 그렇죠. 마찬가지 4번하고 똑같이 I, E, S. 그 다음에 Potato는 어떻게 합니까? P-O-E-S. E-S. 자, 그래서 O 뒤에 E-S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자음 플러스 O인 경우에는 O-E-S 하고요. 마찬가지 모음 플러스 O인 경우에는 그냥 S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이. 지금 나와있는 Potatoes가 ES고요. 그 다음에 Videos는 그냥 S만 쓴다. 됐습니까? 이외에도 자음 플러스 O인데도 그냥 S만 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Pianos, Videos, Photos 같은 경우에는 모음 플러스 자음 플러스 O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모음이 니은이죠. 모음 플러스 O인데도 그냥 S만 씁니다. 이것도 모음 플러스 아 자음 플러스 O인데도 그냥 S만 쓰고 ES 하지 않습니다. Pianos, Photos 같은 경우에
오케이. 그 다음에 watch는 시계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watches. 취 소리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즈 쉬취 소리 중에 취 소리인 경우에 es 붙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바나나들 하고 싶으면 b-a-n-a A.S. 그렇죠. 근데 왜 그냥 썼어요? 네? 아니 바나나 쓰지도 있는데? 오케이. S 안 붙였거든요. 아, 오케이. 네.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이 그냥 S만 쓰는 기본 규칙 머리를 안 써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들 하고 싶으면 M-O-N-K-E-Y-S. 그렇죠. 이거 자음 플러스 Y가 아니고 모음 플러스 Y니까 그냥 S만 쓰면 되겠죠. 나 매트를 어려웠나? 오케이. 아기들 하고 싶으면 bodies. 응? 아기인데요? 아, babies. Babies. B A P I E S. 이번에는 자음 플러스 Y니까 I E S 해야 되겠죠. 예, 안 틀렸죠. 예, 아마 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들 하고 싶으면 T O M A T O E S. 그렇죠. 자음 플러스 O기 때문에 E S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들 cities 하고 싶으면 C-I-T-I-E-S. 오케이. 자음 플러스 Y니까 I-E-S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를 오렌지. 하고 싶으면 O-R-A-N-G-E-S. 그거 그냥 가장 기본 규칙 아까 전에 봤었던 뭐냐 가장 기본 규칙 바나나스처럼 S만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들 Teachers. Teachers. T-E-A-C-H-E-R-S. 그렇죠. 13, 14. 그 다음에 8번. 똑같이 그냥 S만 붙여주면 되는 애들. 1번. 그 다음에 상자들 하고 싶으면 boxes. B-O-X-E-S. 오케이. 스즈, 쉬치 소리로 끝나는 경우. 그 중에 스 소리로 끝났으니까 ES 하는 경우. 그래, 정리해보면 monkeys. 그 다음 바나나는 실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shes. ES 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나머지 애들은 다 맞죠? 몽키즈 아까 처음 봤죠? 몽키즈 나머지는 맞았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7분 걸렸네. 수고했습니다.